속에 촬영을 하고 있어. 그러면 나 대신 뭘 해줘야 되잖아. 저 형이 뭘 하겠어. 이벤트 해야 되잖아. 그렇지. 아, 형수님한테. 형수가 생일 혹은 무슨 기념일이야. 근데 한국에서. 어. 그렇지. 근데 내가 지금 한국에 못 가니 덕화형 한테 전화해서 나 대신 진짜? 이벤트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. 이런 거지 뭐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. 깎고. 축하. 이벤트 이벤트 축하해요. 그래서 맞아. 맞는데, 맞는데. 어, 맞아? 정확한 정답은 아니야. 그래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 정답. 응. 자 아파트 모퉁이 기다리다가 하연아 형수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지고 빡 치고 후라이 생일 축하해요. 빡. 어. 아니 치료하실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저거 저거. 아니에요? 만약에 아파트 뭐. 4층이고 5층이고 그런데 이덕화 선생님 밑에서부터 기구 같은 걸 열기구 밑에서 치우는 히라야 사랑해요 이러면서 위로 날아갔어. 날아가서 히라야 붙잡아줘. 기구 타고 하는 이벤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. 어. 형 집이야? 아니야. 집이 아니야? 날이 무슨 날이야? 어? 무슨 날? 생일이야 아니면? 생일? 결혼기념일? 하이라 씨의 연극 종영한 날. 아, 정답! 어. 저 형님 주특기가 하나 있어. 저 형님 편지를 써, 자꾸. 아, 네. 편지를. 아, 근데 손님? 중국에 있잖아. 네. 편지를 썼는데 이덕화 형님한테 그걸 주고 이덕화 형님이 그 연극 종영하는데 가서 읽는 거야. 아, 뭐라고? 대신 대독. 90%까지 맞았어. 아. 근데 그 편지를 어디에다 썼을까? 어? 어? 뭐 종이 재질도 맞춰야 되는 거야? 이제 어? 뭐 어디 어? 뭐가 뭐, 어떻게 지심이 전달될까? 종이학을 접어서 종이학 안에 다 아니야. 접어서 썼나? 가방 안에 설마?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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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원들 등에다가 하나씩 다. 아 대본? 정답 티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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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극 티켓 연극 티켓. 뭐 저렇게 좋아해? 아니야. 어. 어. 어 이런 게 처음이야 이런 기분. 그래서 어 대충 보통 이런 거 다 맞는데. 아 정답. 어 중국의 무협 느낌으로 아. 형수가 옆, 서 있는 옆으로 화살이 딱 꽂혀서 띵. 편지를 딱 뽑아 빼가지고 이렇게 탁 입은 거지. 정답. 이덕화 선생님 내복에. 아 정답. 손수건. 손수건에다가 편지를 빼곡빼곡 다 썼어. 정답이지? 정답.